다섯 분을 기호 순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손학규 후보, 한명숙 후보, 이해찬 후보, 홍동영 후보, 유시민 후보. 우리 한명숙 후보님 제일 시간도 잘 맞추시네요. 시간 안 맞추면 앉아주시고 후보님도 이쪽에 앉으셔야 되지 않을까? 네. 여기서 뭐 앉으신 분들도 오십시오. 이제 그냥 시작합시다. 늦은 사람은 이렇게 고담이 됐습니다만은 이래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2일째 전 의원을 데리고 어딜 갔나 하면 대전. 네, 나왔어요. 아이고, 다 왔었어요.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아이고, 이제 내가 지각했구나. 회의가 시작됐구나. 아직 시작했어요. 손잡고 다섯 명을 뽑는데. 딱 턱걸이 했구만. 아니, 거기서 문 닫아, 이제. 문 닫고 못 들어오게. 글쎄요. 저는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 절묘하게 조화시킨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돼 있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마키아벨리도 일찍이 한 얘기입니다. 민주주의 시대에 마키아벨리를 인용하고 군주라는 말을 써서는 죄송합니다만은 새로운 신장률을 닦는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을 여러분들께서 시간 조정이 됐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고 거창한 서두를 꺼냈는데요. 줄여야 되겠습니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이 시계를 보느라고 말이 횡설수설할 수가 있습니다. 후보는 누가 되느냐? 자질도 중요하고 시운도 중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본인들의 자질과 능력도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정치에서 불가능은 없다. 2시 20분경에 말을 마쳐달라 그래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권 재창출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끝내도 됩니까? 조금만 더 해요. 레파토리가 거의 고갈이 마키아벨리는